왜 이래? 뭐 하는 건데? 진짜 너 나 좋아하긴 하냐? 날 믿긴 해? 대답해! 줘. 죽을래? 야! 넌 진짜 내가 우습냐? 어떻게 이걸 받고 나한테 말을 하냐? 너 이거 언제 받았어? 너 이거 받고 내 방에 올라온 거야? 이 티켓은 넌 다시는 한국엔 돌아올 수도 없고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란 뜻이야. 근데 이걸 받고 올라와서 웃어? 웃었어? 그럼 어떡해. 너무 무서운데. 당장 가면 너 못 보는데. 그 선택 말고 뭘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말을 했어야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상대하게 했어야지. 난 지금 다 잃었다. 나한테 너 하나밖에 안 남았다. 너까지 잃을 수 없다고. 나 제발 부탁인데 나 없는 데서 아프지 좀 마. 네가 그럼 나 진짜 돌아. 어? 울리기만 해서 미안해. 미안하다. 무슨 이슈인데 또 이렇게 격하게 싸워? 여자까지 울리고. 무력 행사도였네, 김태환. 대주 주면 다냐? 됐고. 얘 좀 붙잡고 있어줘.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너만한 놈도 없다. 어? 학교 다시 갈 거면 같이 갔다가 여기로 데려다 놔. 손은 대지 말고 8시까지는 데리러 올게. 드디어 맛이 갔구나. 네가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다린단 보장이 없어요. 난 너랑 이럴 시간이 없어. 갔다 올게. 너한테 떼인 내 빚은 안 갚냐? 채용증 안 썼다고 입싹 닦네. 갚을게 꼭. 언제? 학교 끝나고 잔치국수 먹으러 가면 돼. 부터 공연을 보죠. 서로 굳이 말 안 해도 되고 사진도 찍히고 좋잖아. 다음엔 그러자. 가족끼리 가끔 바깥 공기도 쐬고 좋지. 원희, 혼처 알아보라는 거 어떻게 됐어? 날만 잡으면 돼요. 사진은 내일 비서실 통해 갈 거야. 그 편에 네 스케줄 넘겨줘. 장소는 내가 알아서 잡을게. 때 되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괜한 수고 마세요. 갈 때 됐어. 가정 꾸리고 해야 더 좋은 경영을 하지. 2주 후에 임시 주총 열리니까 참석들 하고. 안건은 제국건설 김원 사장 해임안이야.
하셨어요? 차기 사장 후보는 윤재호야. 윤 실장 계열사 하나 맡을 때 됐지. 아버지 목소리 낮춰. 밖에 듣는 귀 많아. 제가 이 사진을 다 갈아치웠는데도 헤이만이 상정이 됐단 말이죠. 제가 앉힌 이사들이 제 헤이만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러게 이 사진들을 어쩌자고 갈아치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들 나 믿고 십수년을 따랐어. 이번 기회에 믿음을 보여줘야지 나도. 그럼 저는요, 안 그래도 어린 나이에 애 취급하시는 아버지 등살에 지금도 허수아비 사장인데 이러시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 몇 번이나 말했다. 아직 네 회사 아니라고. 근데 너 자꾸 네 회사처럼 굴어. 내가 말했지, 난 장자 우선 없다고. 너희 둘 중에 더 잘하는 놈한테 줄 거라고. 넌 내가 제국그룹을 위해 급하게 놓은 한 수일 뿐이다. 잘못 놓은 수니 한 수 물려야지 어째. 이러시려고 탄이 대주주 만드셨어요. 난 입맛이 가셨어. 그만 갈까 하는데. 같이 가요. 그럼 다음 가족 모임은 임시 주총이 되겠구나. 그때 보자. 우리 바로 다시 볼 것 같다. 앉아. 내가 손에 쥔 게 있으니 형이 날 잡기도 하는구나. 건방 떨지 마. 그래봤자 늘 18이야. 보호자 동의 없이 무력한 나이. 18이라 머리 굵어지면 못할 짓들을 하기도 해. 간다. 앉아.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 형 나랑 이러고 있을 시간 있어? 만나야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나랑은 제일 마지막에 보자. 하던 대로 하라고. 형한테 나는 늘 뒷전이었잖아. 저 좀 뵙죠. 사장 해임한 얘기 들으셨죠? 네. 윤 실장님이 차기 사장 후보시더라고요. 네. 아버지한테 약속받은 대가가 제자리였습니까? 아버지랑 짜고 지금 제 뒤통수 치신 거냐고요? 과정은 아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조만간 죽였다던 답입니까? 걷다 대고 부사장 자리 내미는 데가 얼마나 시시했을까요?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기세요. 사장 자리 지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사장 자리 지키시면 전 그때 부사장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조. 왜 차은상 전화를 네가 받냐? 어떻게 안 받아? 내 앞에서 울리는데. 어딘데? 여기? 네 마음속? 끊는다. 니네 도련님들은 왜 맨날 남의 핸드폰을... 진격의 회장님이 김탄 무릎 꿇리라고 너부터 그렇게 하셨지.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너 그러다가 김탄한테 딱 걸렸는데 뭐. 넌 잔치국수 먹자니까 왜 떡볶이 시켰는데. 국수를 담에 먹어야 널 또 보지. 아! 안 되겠다. 너 각서 써. 우리 아직 국수 못 먹었잖아. 나 너 못 믿겠어. 그래, 쓸게. 최영도와 꼭 잔치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차은상 대. 됐지?
이거 봐. 네가 순순히 이럴 리가 없는데. 너 아까 왜 울었냐고. 떡볶이 먹어.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넘어간다. 너 내 번호 외우냐? 내 번호도 가물가물해. 외워. 김탄 번호도 외우고.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 별일 없이 전화하면 더 좋고. 더 안 먹을 거면 일어나자. 나 늦으면 엄마가 걱정하셔. 지금도 많이 늦었거든. 나 오늘 알바 없는 날이라. 하나는 줄게. 널 놓쳐야 김탄이 지랄지랄 할 거 아니야. 그거 되게 재밌거든. 대신 내 차 타고 가. 그럴게. 찾았다. 차은상은 갔는데. 갔으니 없겠지. 네가 안 보낼 놈도 아니고 차은상이 앉아있을 애도 아니고. 알면서 왜 왔어? 그날 고마웠다. 집에까지 와주고 탈출도 도와주고. 너 혹시 다른 비밀은 없냐? 뭐 사실 여자였다거나. 내가 3년을 묵힌 카드를 개나수나 다 떠드는 통에 억울해서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쓸데없이 IT 강국인 게 문제야. 가자. 그냥 항복해. 또 갇히지 말고. 차은상한테는 이미 손 쓰신 것 같은데. 아니까 넌 신경 꺼. 가자고. 먼저 가. 일어나 새끼야. 혼자 앉아있지 말고.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들어가 당장. 엄마 일어나. 왜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 우리 아들 왔네. 우리 대주주 아들 왔네. 엄마가 같이 나갈 순 없잖아. 그래서 집에서 혼자 축하주 한잔 했어. 뭐라고 하지 마 아들.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밖에 못 내놓는 거야. 사고 칠까 봐. 이러니 네가 다 네 인생의 흠집인 거고. 그 흠집 나만 냈어? 나만? 나 혼자 다 네 만들었냐고. 당장 들어가랬다.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 인생 자체가 온통 흠이라. 더 긁혀도 티도 안 나니까. 엄마의 하늘은 이 집 천장이에요. 그렇게 만든 거 아버지잖아요. 더는 아버지로도 남편으로도 비겁해지지 마세요. 저 더는 안 참아요. 안 참으면? 안 참으면 어쩔 거야?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버지 적과 손잡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아버지 적들 중 누구와 손잡을지 생각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뭐야? 엄마, 들어가자. 방금 불 꺼진 거 다 봤으니까 나오라고! 5분 줄게요. 나 내일 수업 준비해야 해요. 나 이제 한동안 여기 못 와. 너 못 본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 3년만 미국 가 있어. 데리러 갈게. 가 현주야. 내가 미국에 왜 가요? 이건 내 인생인데 왜 그런 결정을 오빠가 하는데. 네 인생에 함께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못 그래. 오빠 나랑 함께 못 한다고. 알잖아요. 가요. 가라면 좀 가. 너한테 나 받아치는 꼴 보이기 싫어서 그래. 내가 데리러 간다니까? 무슨 일 있구나. 그죠? 제발 가.
무슨 일인데? 나 또 신문 보고 알아요? 이럴까 봐 가라는 거야. 내 기사 아무것도 보지 마. 내가 너 놓고 잡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넌 몰라야 돼. 부탁이야. 보지 마. 알았어요. 안 볼게. 어디야? 집이지. 이제 자려고. 여권 들고 나와.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 뒤진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 내가 데리러 간다고 했지. 내가 기다리라고 했지. 제발 좀 내가 있으란 곳에 있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말고. 앞으로 등하교도 다 나랑 같이 해. 내 말 좀 들으라고. 알았어? 아버지 이미 CCTV 다 보셨을 거야. 괜찮으니까 타. 네가 눈치 보면 내 노력이 허무해져.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녹색 불빛이죠. 희미한 안개 사이로 닿을 듯 닿지 않는 녹색 불빛을 바라보며 개츠비는 삶의 희망을 품지만 개츠비에게 데이지는 희망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었죠. 결국 개츠비는 데이지라는 신기루와 사랑에 빠져 고작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겠다고 인생을 말아먹으니까요. 효신 선배랑 라일이랑 키스했다며? 나 거기 있었잖아. 난리도 아니었어. 밑에서. 피하세요. 그럴 이유 없는데? 전 불편해서요. 네 목적이랑 달라졌네. 나랑 탄이랑 불편해졌어야 하는데. 좀 먼저 피해주죠. 너 애들 말 같은 거 신경 안 쓰잖아 원래. 내가 지금 애들 말 따위 신경 쓰는 거 같아요? 그럼 왜 피하래? 내가 들어갈게. 고마워요.